무역실무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몇 가지 처음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답안을 작성하실 때 굉장히 좀 혼동하시는 그런 답안들, 그 용어들이 조금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하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선하증권, 그리고 자, 뭐 한문까지는 굳이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짐, 화물이라는 하라는 게 있고, 그리고 화라는 게 있습니다. 화. 자, 얘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 그래서 무역 실무는 실무잖아요. 실무.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이 막 혼용돼서 쓰여요. 선하증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선화증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송 하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송화인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하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수화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화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협회 적화 약관 협회 적화 약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IC 네, IC인데 자 하라고 쓰는 분들도 있고 화라고 쓰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교수님들마다 틀려요. 교수님들마다 쓰는 용어들이 틀린데 보통 요 하는 좀 대륙법계에서 많이 쓰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좀 70대 이상? 하여튼 연세가 좀 있으신 교수님들은 대륙법계가 독일,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쪽에서 하라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좀 이렇게 하라고 쓰시는데 좀 젊으신 교수님들은 요렇게 쓰세요. 화.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협회 적 하, 약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나오면 요거에 맞춰서 답안을 쓰시면 되고, 요렇게 나오면 요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근데 요새는 거의 이쪽으로 많이 쓰세요. 요즘은. 대부분 다 이쪽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선화, 증권, 송화인, 화주. 근데 옛날 분들은 좀 요렇게 쓰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다 보면은 막 섞어서 써요.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웬만하면 통일성 있게 좀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 하로 되어 있어요. 상법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너무 막 논문 이런 거 찾아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막 서점 가서 무슨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무역 상학, 무역 뭐 상무, 하여튼 이런 책들 굳이 보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쓰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자 운송 서류가 있고 그리고 선적 서류라는 게 있어요. 선적 서류. 자, 얘는 좀
용어 정의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운송서류. 자, 운송서류는, 자, 운송회사가 거주와 운송 계약을 맺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 발송. 운송서류는 이제 운송회사랑 화주랑 둘 간의 관계에서 운송계약을 맺고 이제 물품을 본선에 적재 발송 또는 수탁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발급하는 서류고, 선화증권이나 뭐 해상화물송장이나 항공화물송장 이런 종류들이 이제 운송서류고, 자, 선적서류는 물품의 선적. 선적 서류는 범위가 커요. 물품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제공하는 모든 일체의 서류를 선적 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가 운송 서류보다 범위가 훨씬 큰 거죠. 운송 서류는 선적 서류의 하나의 종류죠. 그리고 상업 서류는 상업 송장, 우리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뭐 보험사유 같은 것들. 그래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운송서류, 선적서류. 그래서 간략하게, 아, 운송서류는 운송회사랑 화주 간의 관계에서만 발급하는 서류고, 선적서류는 수출자와 수입자한테 제공하는 이제 모든 일체의 서류들을 다 선적서류라고 지칭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우개가 되게, 이 칠판 지울 때 되게 막,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되게,
그, 막, 끔찍한 소리, 이 손톱으로 긁으면은, 얘는, 지울 때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얘는, 지울 때 되게 부드러워요. 여러분도 쉬는 시간에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다 쉬어. 와, 뭔가 좀, 이렇게, 그 손톱으로 긁는 느낌이 들어요. 얘좀 버려야 돼, 이거, 잠깐.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자, 간략하게, 절차,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자, 무역 계약은, 셀러랑 바이어랑 이제 처음에 계약 체결을 하겠죠. 계약 체결을 하면은 자, 우리 차를 불러가지고 실어가지고 여기 뭐 CY든 뭐든 해가지고 배에다가 물건을 싣겠죠. 그리고 쭈루룩 가가지고 도착하면은 물건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절차가 수입 통관. 그리고 통관이 완료되면은 여기 가서 또 차를 통해가지고 물건을 주겠죠. 자, 여기서 필요한 절차가 수출 통관. 관세사가 하는 일이 결국 이거예요. 수출자가 물건 실어가지고 물건 배에다 싣기 전에 우리가 수출 통관 대행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 여기가 한국의 경우에는 물건을 내려가지고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빼기 전에 관세사들이 수입 통관을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관세사가 왜 필요하냐? 수출자랑 수입자랑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비싼 거예요. 100만원짜리. 왔어요. 근데 얘네 둘이 서로 짜고, 야, 100만원인데 우리 인보이스 관세 조금 내려고 10만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기본 대부분 우리나라 관세는 8%가 가장 기본 관세거든요. 그러면은 둘이 짠 다음에 100만원이면은 80만원, 아, 8만원 내야 되는데 10만원이면은 8천원만 내면 되잖아요. 자, 요런 거를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자, HS 코드를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그 HS 코드에 따른 세율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관세율표. 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가치를 매겨줘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율이 정해지거든요. 이 금액이 10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일괄 절차, 수입 통관 절차, 수출 통관 절차. 뭐의 규정에 따라서요? 관세법 규정에 따라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전체적인 모든 실무들이 무역, 실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들이 관세표, 관세평가, 관세법. 이게 뭐 단순하게 저렇게 딱 떨어지는 뭐 1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면은 관세평가 하는 게 쉽겠죠. 근데 뭐 로열티가 묻어 있거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의 그 가격을, 값어치를 산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예 없는 물건이에요. 처음 들어오는 물건. 이런 것들은 과연 도대체 어떻게 금액을 매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관세사 되시면은 그런 컨설팅 그런 것들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뭐 간략하게 앞부분에 대한 좀 용어 정의라든지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기 1장 무역의 개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